자, 심층 인터뷰. 오늘은 여러 가지 매크로 관련된 이야기. 예. 미국, 중국 진짜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오셨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중호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분은 제가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주가가 항상 한참 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좀 떨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소수 의견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쫙 빠졌었죠. 그래서 제가 와 어떻게 그걸 맞추셨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이요.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작년 말에 우리 시장을 봤을 때는 다들 리세션 하면서 되게 두려워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8개월 정도 지나고 봐서는 한 2600 정도 와 있으니까 한 400포인트 정도 올라온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또 약간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좀 정의를 하자면 상반기에는 이 리세션 베팅의 실패, 예, 리세션 베팅의 실패로 우리나라 시장이 정상화된 거다라는 거고, 거꾸로 지금부터는 또 그러니까 상반기는 노 리세션이었다면 하반기는 노 그로스. 약간 지금 그로스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뭐 확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시장이 좀 3분기는 잘하면 박스피 정도, 그리고 한 4분기에서 내년 1분기는 조금은 변동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 변동성이라는 게 좋은 그러니까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3000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뭐 한 급락의 가능성, 이게 어닝이 기업 이익에 대한 좀 추정치가 지금 너무 많이 높아져 있다. 이게 좀 낮아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조금씩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추정치가 높아졌다는 거는 기대감이 많아졌다. 네, 많이 늘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센터장님 보실 때는 그 기대감이 높아졌으니까 오히려 이제 확인하면서 볼 때는 낮아질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분기까지 그리고 2분기까지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익률이 굉장히 안 좋게 보다가 실적이 생각보다 오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익에 대한 추정치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2600까지 올라갈 만한 근거거리가 생기긴 했는데, 이게 안 좋은 게 예전만큼 경기 회복의 사이클이 길거나 탄력 있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중국도 헤매고 있고, 미국도 이제 아마도 3분기 후반부터는 소비에 대한 몸에 좀 둔화될 것 같고, 유럽은 뭐 지금 계속 비용이 너무 높아서, 그러면 글로벌리 지금 소비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추정치 대비 매출액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다. 그리고 유가가 상반기에는 마진의 플러스 요인이었는데,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에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하반기에는 마진의 마이너스 요인이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이 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조금은 지금 박스피 하단으로 보고는 있어요. 2500 초반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는 보는데, 2650이나 2700 가면 다시 조금 상단이 막히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적 시즌에서 내년 한 1, 2월 달까지는 약간의 하락장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 그로스라는 단어를 쓰시, 그러니까 노 리세션은 알겠는데 노 그로스라는 거는 EPS 증가율이 크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금리를 올렸을 때 월가에 있는 대부분의 하우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빨리 올리면 뭐 끝장난다, 리세션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오다 보니까 시장은 정상화된 거예요. 네. 이를테면 실리콘밸리 뱅크가 사태가 났을 때 오히려 BTFP라고 유동성을 보강해주니 그 효과로 인해서 더 올라왔죠.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뭔가 사단이 났거든. 그렇죠. 예, 물론 코로나라는 변수도 있었고 금융위기 있었고 IT 버블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이슈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줬냐,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내려줬어요. 네. 뭐 거의 1% 2%씩 그러면서 그 힘으로 시장은 바닥을 잡고 그 힘으로 대출이 불쑥 나오면서 그 힘으로 쫙 올라가는 사이클. 그런데 지금은 리세션이 발생 안 했으니까 금리를 내려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죠. 그 말은 지금 우리나라 3.5%, 미국의 5.5% 이상의 그로스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맞느냐, 대출 성장률이 나오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기준금리 5.5% 이상의 성장이 나올 만큼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지금 투자를 했을 때 5.5% 이상의 성장률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죠. 물론 그렇지만 약간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서 그래도 축이 되는 게 반도체 2차 전지. 거기다가 되게 떨떨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네. 나온 게 아니라 공급 사이드를 줄여주면서 수급 밸런스를 맞춰준 거죠. 네. 수급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재고가 줄어들고 출하가 좀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는 반도체를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유가. 유가가 80달러에서 유지는 되잖아요. 네. 근데 수요가 없으면 이게 그렇죠. 튀지 못하는 거예요. 공급을 줄여줘서 안정을 시켜줬지만 수요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면 자꾸 조금 빠졌다가 다시 또 공급이 있으니까 또 올라 이런 수준. 반도체도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오버밸류에이션이 있다고 성장이 나오는 건 맞지만 상당히 너무 많은 과한 기대를 떼는 게 왔다. 물론 시장이 아직 저희는 3분기 남은 뭐 지금 9월과 10월의 실적 시즌 그리고 9월의 FOMC에 대한 기대 때문에 시장의 리바운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2차 전지도 같이 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주도주가 한번 시장을 형성시켰을 때 이 시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같이 가니까. 근데 이 전체 시장이 어떤 변곡점에 도달했을 때는 그때의 주도주는 철저히 그 이후에 버려지게 돼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너무 많은 네.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땡겨왔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면은 준비하신 자료를 쭉 보면서 아 그럴까요? 그거를 저희가 중간중간 질문을 하는 걸로 할까요? 뭐 사실 말로 다 했는데 네. 뭐 좀 디테일하게 저희도 질문이 많으시죠? 네 뭐 아니 받아들이신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이제 3분기까지는 그거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국채 금리도 4.4% 막 네. 올라가고 네, 네.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3.89 3.89 오늘도 올랐고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는 부분이고 네. 예,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도 오르고 네. 뭐 엔비디아도 오르면서 오르니까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이제 9월 때까지 그런 거에 대한 해석 관점에서 여러 가지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4분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EPS 그로스가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데 주저주 여태까지 주저주 이주에 했던 부분들이 좀 바뀌어 나갈 수 것이다. 있다. 네. 이게 그러니까 3분기는 대려 남은 지금 8월 중하순부터 9월 FOMC까지는 대려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것 같아요. 어떤 기대감이냐면 네. 아니면 거꾸로 잭슨 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명확하게 지금 우리는 하이퍼 롱거 금리를 좀 더 유지시켜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충분히 내려가는 거를 보고 싶어 정도의 얘기를 하겠죠. 갑자기 뭐 약간 이제 내려온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그렇죠. 가능성이 높죠. 뭐 그렇게 해준다 하면 또 오히려 시장은 다시 금리가 좀 빠져주면서 성장주 엔비디아 안 그래도 그 전날 실제 발표할 텐데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미국의 10년물이 4.34, 4.35 뭐 이렇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수준 이상에서 올라갈 수 있는 미국의 경제 체질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명목 성장률이 지금 4.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오히려 높아진 금리로 인해서 주가가 빠져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500이 0.9배니까 여기서 리세션 베팅이 아니라면 다시 0.9배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러면 박스피 하단이라고는 본다. 다만 이 모멘텀이 뭐냐면 금리가 약간 안정되면서 9월에도 금리를 좀 멈춰주겠네라는 금리 왜냐하면 코어 CPI는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헤드라인 CPI는 살짝 반등했지만 상반기 때는 헤드라인 CPI 빠질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코어가 올라가니까 맨날 이거 악재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코어가 빠지고 헤드라인 올라가니까 헤드라인이 악재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코어를 보고 있는 거고 핵심 물가 지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아요. 그러면 9월에도 어쩌면 퍼즈라 그래서 이제 잠시 멈춤에 대한 기대 이로 인해서 4.3%였던 금리가 좀 안정이 되면서 시장 밸류에이션 올라가는 그 정도의 효과가 한 9월 한 달 동안 그리고 3분기 마지막 랠리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료 보면서 한번 그게 이 부분이에요. 네. 네. 여기 보면 한번.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멈춰줬을 때 좀 내려가는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가 완화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이 뭐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라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대부분 보면 그냥 금융 환경 지수인 거죠. 금융 환경 지수. 예, 예. 이게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탑에서 좀 뭐랄까 눌렸었던 조금 뭐 5에서 6% 정도 하락했던 부분이 이렇게 다시 리바운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근거는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 CPI, PCE 요것들이 내려가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4.3%, 4.4% 왔지만 최근에 엔비디아가 다시 꿈틀꿈틀 되는 거는 이 정도의 이한 밸류에이션 하락은 어느 정도 왔다라고는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부터는 더 올라가면 오히려 성장률이 안 나온다.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내년에 대한 금리 이 경제 성장에 대한 거는 올해보다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이렇게 지금 미국이 10년물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 최근에 네. YCC라든지 뭐 재정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좀 약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게 조금 위로 올라왔지만 결국 성장률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고 금리가 4.3% 넘어가게 되면 다시 이 채권을 사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거는 항상 언제까지나 빠지진 않잖아요. 매력적인 그러니까 물론 기업으로 따지면 망하는 회사는 계속 빠지겠지만 미국채가 망하는 건 아니라고 보면 네네.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 돼 있다라는 인식을 보면 이 국채를 사려는 수요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잭슨홀 이후에 어떠한 멘트가 나오더라도. 예. 그래서 이게 안정이 되면서 성장주 뭐 엔비디아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뭐 2차전지라든지 엔비디아하고 2차전지는 다른 결이지만 성장주라는 개념에서 그동안 주도주라는 개념에서 조금은 리바운드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게 3분기이긴 합니다. 9월까지.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예. 10년물 국채 발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정 지출 뭐 뎁실링 효과가 예. 있으니까. 그게 계속 지속돼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수급적인 않나? 부분들 때문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성장률 자체가 지금 업데이트를 해 봤더니 계속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정부 소비에 아까 말씀하셨던 뎁실링이 이제 해결이 되니까 국채를 발행하면서 정부 쪽 소비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향 조정을 할까라고 보니까 소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초과 저축이 이미 소진이 됐습니다. 네. 얼마 전에 JP모건에서도 자료를 냈던데 연말까지 가서 소진될 줄 알았더니 이미 6, 7월, 8월에 거의 다 소진됐어. 뭐 2021년 8월에 사실은 한 2.1조 달러 정도 됐거든요. 네. 지금은 뭐 800억 달러, 900억 달러밖에 안 된다. 그리고 요번에 소매 판매의 특징을 보면 베케이션 효과가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뭐 부채를 활용해서 자동차를 사거나 부채를 활용해서 여행을 가거나 뭐 아니 저기 뭐냐 내구재 사는 게 아니라 다 여행을 가거나 가서 옷 가고 뭐 영화 보고 그쵸? 뭐 휘발유 소비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과연 9월 달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도 있고 초과 저축이 줄어든 상황에서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소비가 나타날 것이냐.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게 이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자동차의 판매량, 승용차 판매량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소비가 조금은 약간의 기스가 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자동차는 빠졌는데 이제 뭐 반도체는 조금 돌아서고 있고 뭐 내부적으로 뭐 의약품 이런 네. 건 올라서고 있는데 약간 소비의 어떤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거. 그리고 상반기 때 리세션을 막아줬던 초과 저축이 이미 소진이 됐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노 리세션 배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가려면 이 금리 이상의 성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성장을 보여주려면 소비를 해주거나 투자가 나와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신경 안 쓰다가 왜 초과저축이 버텨줬으니까 네. 고용도 되고 소비도 되니까 근데 여기 파란색 짙은 파란색 보면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기업 대출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이 대출 증가율이 다시 돌아서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기업 대출에 대한 이 스탠스를 좀 완화시켜줄 때 금리를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 시즌에는 조금은 둔화되겠지만 저희들은 내년 한 1분기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발생하면 그때 다시 리스타트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2년물하고 10년물이 역전돼서 한 네. 지가 심화된 지가 오래됐는데 최근에 오래됐죠. 예, 10년물이 올라오기 네.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역전된 건 비정상이잖아요. 결론적으로 10년물이 낮다는 거는. 네. 근데 센터장님 의견은 이게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화되는 부분이 요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성장이 안 되니까 여기서 더 오르기는 힘들다. 그렇게 그렇죠. 예. 네, 금리 그래서 더 올라가려면 단기 금리를 내려줘야 됩니다.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성장의 함수이기 때문에 네. 이 성장의 함수를 갖고 가기 위해서는 단기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 액션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 단기 금리를 내려줬을 때가 언제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의 명목 GDP 연율화 시켰을 때 2분기가 4.7%예요.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2019년에도 그렇고 2008년 IT 버블 그리고 1990년대 중반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버블이나 이거 거의 돈 못 벌고 너무 비쌌던 버블이나 아니면 금융 위기처럼 통제되지 않는 어떤 크레딧 크런치는 아니고 여기서 또 다시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의 상황이 아니라면 90년대 중반이 좀 비슷하지 않겠냐라고 보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주가는 그때 그때마다 다른데 한 가지의 시그널은 그냥 연준이 금리를 먼저 내려줬을 때 그때 좀 바닥을 잡았었다. 저는 또 2019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넘어갔을 때의 리스크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가 금리를 연준보다 먼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환율이 생각보다 잘 내려오지 않을 리스크. 외국인들이 확 이 정도 가격에도 확 들어오지 않을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보면 약간 갈짓자 정도 저희는 한 2,500에서 2,700이 갈짓자 정도의 시장을 보여주는 게 올해 하반기에 좀 최선이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는 오히려 거기서 10%의 조정이 나와준다면 그때에 사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한 2,500이 깨지거나 뭐 이랬을 때. 지금은 아니고 3분기 넘어가서. 그럼 그냥 박스권 매매 예, 해라라는 게 큰 틀에 전략이네요. 예, 지금은 뭐 제가 이제 단칼에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데 그냥 지금은 2,500은 박스피 하단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올라가다 보면 기대 심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회복이 됐고 이제 2600 넘어서 2700 넘으면 또 2800, 3000 갈 것 같다. 이런 심리가 생길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좀 경계하자. 아...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골드만삭스 뭐 등등은 내년 2분기 때 정도 돼야지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 인하했다고 보면 내년 좀 상반기도 좀 우리 주식시장도 안 좋아지면서 내릴 때 좀 바닥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한국 시장은 미국보다 먼저 빠지고 미국보다 먼저 바닥을 잡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저는 오히려 한은의 금리가 먼저 내릴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률도 미국보다 이미 여기 보시면 미국보다 성장률이 이미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의 DSR이라고 해서 이 정도로 가파르게 가계 부채 상환 비율이 높아진 적이 사실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14%인데 지금 미국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이게 9%밖에 안 되거든요. 9%도 네. 안 되는. 그래서 금리를 올렸지만 실제로 내가 나가고 있는 부채 비용은 높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렇게까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 그리고 추경도 안 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의 모멘텀도 지금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 미국은 3분기 후반부터 소비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약간은 우리나라의 GDP가 미국 GDP보다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금리를 좀 먼저 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연말 연초에 물론 실질적인 금리 인하는 뭐 이번 주에도 아마 BOK가 이제 금리 결정을 하겠지만 뭐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데 액션은 계속 내린다는 액션은 안 주겠지만 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질적으로 자산 가격이 좀 변동성이 있을 때는 내년 2월 아니면 1분기 후반에는 금리를 좀 내리지 않겠냐. 아, 우리나라가. 네, 그러면 그걸 먼저 선반영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튈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이 튄다 그러는 거는 사실 시장이 좀 빠질 거잖아요. 그래서 회복은 뭐 2분기까지 가야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바닥은 한 1분기 정도에 잡지 않겠냐.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그널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 근데 돈 푼 게 그렇게 많은데 그냥 물가 잡혔으니까 우리가 금리 내려야지 이러고 순순히 그냥 금리를 내려줘요? 돈을 아무리 풀어도 디플레이션 환경에 처해 있으면 우리가 왜 QE 기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목도했었잖아요. 네. 지금 다들 인플레이션 하지만
엄청난 인플레이션 다음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건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내가 어떤 비용이 높아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가격을 인상시키고 기업이 살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고용도 해야 되니까 임금을 높여주지만 어느 순간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생산성 싸움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고용의 임금의 상승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미국이 임금상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금 상승률 떨어진 만큼 물가가 같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거죠. 실질 떨어진다라는 거는 디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이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력이 이미 높아져 있는 거고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리스크가 체감적으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돈을 풀었다고 해서 그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활성화된다라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뭐 제가 약간 생각했던 거는 어쨌든 원래 코로나 이전에 한번 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했던 걸 한번 정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않게 코로나가 그렇죠. 터졌고 또 거기서 이제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렸고 이거를 잠글려면은 더 무언가 큰 액션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고금리를 길게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기업들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이 다 청산되면서 스타트업도 너무 많고 이자도 못 내는 그런 좀비 기업들이 많으니까 이거 한번 정리하고 깔끔하게 딱 정리하고 간다 이러면은 어떤 기업이 그래도 우리가 아는 기업 하나가 좀 부러져야 그 뒤에 인하 얘기가 나오는 시나리오인가? 약간 이런 게 궁금해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어막들 우리가 새마을금고 사태도 터졌지만 네. 그게 이제 금융권에서의 유동 자본이 많으니까 보강 정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좀비처럼 안 죽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자를 계속 유예시켜주면서.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형태였냐요?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어떤 상황이었냐요? 인플레이션의 시대였습니까? 디플레이션의 시대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서 그러는데 1년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상당히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졌구나라는 거를 내년에 화두는 디플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디플레에서 얼만큼 빠르 그러니까 여기서의 디플레는 디스 인플레이션 내지는 체감적으로 성장률이 잘 안 나오는 거에 대한 리스크. 그러면 너는 그럼 저금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냐? 그건 아니다. 오히려 안 좋다. 옛날에는 그래도 제로금리까지 내려가면서 소위 말하는 그냥 생각만 돌리면 돈을 받아서 투자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밸류체인이 변화됐고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그리고 약간의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져 있다. 그러면 생각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는 건데 지금 5%의 금리는 아니고 4%나 3% 금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만큼 내려가는 금리의 방향성도 사실은 저성장에 대한 베팅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성장에 대한 베팅이기 때문에 올해 말에서 내년 넘어갈 때는 철저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주 를 다시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장주를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화려했었던 성장주 말고 좀 많이 소외되어 있었던 성장주를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드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작년에부터 올해 넘어올 때는 막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아야 된다 했는데 네.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디플레이션의 이 프레임을 맞춰서 세상을 봐야 되는 걸로 다시 전환이 됐다. 와. 그래요. 약간 뭐 중금리 중물가가 좀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중금리 꽤... 중물가는 그냥 과격하게 디플레이션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장이 안 나와서 금리를 낮춰줬는데 네. 그게 이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고성장은 아닌 거고. 근데 이 정도 금리에서 또 그만큼 또 옛날처럼 레버리지를 일으키진 못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제로베이스까지 가면 부채가 있더라도 또 부채를 빌리면서 이 부채를 감수할 수 있으면 성장이 나오면 떨고 나면 되는데 네. 계속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냥 이자만 계속 허덕허덕 하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그냥 뭐라 할까요?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좀비 기업들.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높아서 아예 쫙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리가 되는 것도 네. 아니고 금리 완전히 낮춰줘서 그런 기업들 중에 여러 가지 벤처 캐피탈이나 네. 엔젤 투자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금리 저기 성장이라는 말이 저는 상당히 고약한 성장 그런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한테도 좋지 않은. 그렇죠. 그게 약간 일본의 뭐 잃어버린 10년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아예 저성장 저물 가게 되면 조금 스토리텔링으로 돈이라도 펀딩해서 갈 수 있는데 네. 아니면 고금리 고성장이면 성장이 많으니까 고금리가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금리를 만들어낸 배경이 중금리의 성장을 만든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는 이슈들 때문에 중금리잖아요. 그게 과연 좋은 거냐라는 고민들이 9월 FOMC 이후부터 빠르게 부각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그거네요. 노 그로스. 네, 노 그로스. 그래서 아까 노 그로스. 인플레이션. 네. 그러면 수출 쪽도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 계속 그 기조 효과로 인해서 계속 하향으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3자분은 이제 뭐 10월 달부터는 반도체가 좀 살아나지 않겠냐. 뭐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지만은 그러면 수출 쪽도 계속 안 좋다는 거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우리나라는 뭐 내수도 있지만은 수출이 좋아야 우리나라 수출을 정확하게 딱 이분법적으로 보면 네. 미국과 중국 40, 미국과 중국을 뺀 나머지 60인데 네. 전체적인 방향성은 비슷하겠죠.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딱딱 반반해서 20에서 20이고 하나는 늘어나면서 20까지 온 거고 하나는 줄어들면서 20까지 그렇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의 수입은 사실상 원자재나 이런 부분들 빼고는 자기 나라 자체적으로 소싱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중국으로 가는 그런 비중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으로 가는 거의 대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2차 전지가 많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2차 전지를 수입해 주고 있는 미국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너럴하게 전체 다 기업들한테 미국의 소비가 지금부터 예전만큼의 과도한 성장률을 보여주진 못할 리스크. 두 번째는 우리가 미국의 IRA나 미국 현지에 투자하게 되면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나간다고 해서 다 동일한 ROE, 동일한 성장률을 보여주진 않을 수 있거든요. 경쟁 강도가 심해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 위해서 미국 현지 업체와 우리나라 현지 우리나라 기업이 동일한 제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팔릴까요? 조금이라도 더 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업들보다 ROE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에 대한 기대도 사실은 저는 뭐 하반기 무역 수지가 적자 폭이 돌아서서 지금까지 온 거는 오케이지만 오히려 적자 폭이 유가라는 변수 때문에 조금은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좀 더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8페이지 보시면 이게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진짜 단순화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의 영업이익률하고 유가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은 사실은 비용이고 그 중에 이제 8알이 유가잖아요. 이게 뒤집어 놨을 때 이게 유가가 이렇게 치솟고 나서 이게 이 마진이 쭉 빠졌죠. 근데 이게 선행시킨 거라고 보면 유가가 우리 상반기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30%의 하락이 있었었는데 시장에서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또 보니까 유가가 이 80달러에서 계속 안정을 보여주잖아요. 네. 안정을 보여준다는 건 좋기도 하지만 한 가지로는 우리가 수출이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은 이상 마진이 개선이 돼야 영업이익률 나올 텐데 매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비용이 올라온다? 그럼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요거 보면서 3분기 실적 시즌부터는 약간은 기대치를 하회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노그로스, 성장이 정말 여기서 더 나올 것이냐라는 퀘스천이 더 부각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 지금 말씀하신 노그로스 시나리오에 변수는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변수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빨라지면 금리 인하가 빨라지면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확률은 별로 낮다고. 네. 아니면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와 주면 네. 아니면 지금 좀 허덕이고 있는 중국이 유동성 함정에서 좀 벗어나서 소비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중국이. 아, 7분 남았는데 중국 얘기 조금 해주신다면. 네. 중국은 저는 일본화가 됐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 네. 것 같고 지금 뭐 부동산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중국은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중국이 지금 NPL 비율이 한 1.7, 1.6%밖에 안 되고 향후 5년 안에도 10에서 15% 버퍼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거예요. 버퍼가 있는 거지 이거를 끌어안고 가면서 실질적인 투자를 갖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계속 은행들한테 대출을 해라 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무위 수익 여신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쉽게 나가지가 못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만약에 그런 건 있어요. 중국이 지금 할 수 있는 성장은 정부 쪽도 아니고 투자 쪽도 아니고 네. 왜냐하면 막아놨잖아요. 네. 신기술 투자 그렇죠. 소비도 이런 어떤 뭐랄까 이게 안 되잖아요. 네. 남아있는 거는 수출이거든요. 수출.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정치적인 변수로 조금 완화됐을 때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당장 무너지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내년에 선거에서의 미국 대선에서 자기들도 그렇죠.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중국이 수출이 리바운드 될 수 있을 만한 이벤트나 액션을 좀 만들어주고 여기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우리나라 시장은 뭐 중국의 어떤 수출이 좀 개선되고 있다 화해무드인가라는 어떤 기대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끌고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왜 조금 이게 괜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결국은 미국의 대선에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는 대외 변수에서는 중국 대리기일 거고 네. 대내 변수에서는 투자의 함수인데 그쵸. 투자는 AI일 것 같고 금리 내려주면 AI 투자하겠다라는 것 같고 네. 그 대외에는 중국을 때리는 과정에서 AI 투자는 미국 내에서 하라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올해 말고 내년 넘어갈 때는 중국과 관계도 조금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중국도 역시 사면 초과다. 아, 너무 좀 안 좋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박스피에 2500을 저점으로 2600에서 2700까지는 보는데 사실 맞췄다가 아니라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굉장히 세게 봤었어요. 저희가 바닥에서 파는 것도 위험이다 네.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시장을 업사이드를 보지 말고 대응을 하자 정도로.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업종하고 네. 종목이니까 그러면 그 이제 한경의 센터장님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어느 업종을 저는 조금,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네. 네. 우리나라 금리가 더 이상 못 올라갈 때 움직이기 시작했던 게 제약바이오하고 소프트웨어. 아, 제약바이오. 이런 거기 때문에 전통 이게 전통이 돼버렸어. 전통적인 성장 산업. 아, 뭐 네이버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고요. 이게 네. 이게 제약바이오 건강관리 쪽이 있는데 이게 철저히 지금 소위 말해서 벌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다 했을 때 이런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 여기까지 네. 내려갈지 뭐 여기까지 내려갈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이런 업종으로 포트를 좀 뭐랄까 좀 변경하는 계기가 올해 3분기 약간의 시장이 리바운드 나왔을 때 해줘야 되지 않겠냐. 리바운드 나오면 얘네도 또 소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 좀 비중을 확대해 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저희가 셀트리온 얘기하면서 8, 9월 지나가고 8, 9월은 뭐 시장이 통계적으로 원래 전통적으로 좀 그러니까 8월, 9월 좀 요거 지나가면은 10월에는 뭐 이렇게 해서 뭐 학회나 여러 가지 이슈나 한번 바이오 제약 바이오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요런 또 의견을 주셨는데 네. 역시 제약 바이오. 아, 그래요. 또 고민이 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대외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3분 정도 있는데. 아, 그래요? 단기적으로 환율. 환율 1300, 한 3, 40원 왔잖아요. 네. 아, 우리나라 환율이 참 어려운 게, 오늘 하는 총재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기준금리 차가 아니라, 네. 기준금리 차의 방향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조금 내려갈 수 있는 방향성을 보여주거나, 금리가 이제 멈출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저는 아까 이제 금리 우리나라 미국의 금리 4.34 그 이상 만약에 오버슈팅하게 되면 오히려 안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비슷할 것 같아요. 환율도 여기서 1340원이 되려 1350원대에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안정이 될 수 있는 왜 미국의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금리가 미국의 성장률을 반영하기에는 너무 높다라는 판단에서 그래서 한국은행의 스탠스보다
미국 은행 뭐 연준의 스탠스 그거에 관련된 미국 10년물의 흐름이 우리나라 환율을 좌우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있는 잭슨홀 미팅은 별 영향 없? 아니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잭슨홀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이 뭐 그 막 단어들 힌트를 찾을 것 같은데. 아마도 하이퍼 런거는 오케이. 근데 언제까지냐라는 걸 찾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냐는 거에 기반은 또 데이터를 볼 거라고 얘기할 것 같고, 데이터를 본다고 하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라든지 물가가 내려간다는 걸 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지금 수급 때문에 막 올라왔던 게 경제 지표를 보면 아 여기서부터는 안정이 돼야겠구나. 아니, 지금 약간의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올라왔는데 경제적인 걸 보려면 잭슨홀이 그런 경제적인 걸 봐야 된다라는 하나의 이슈를 줄 것 같거든요. 아, 화두를 던지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작년에 잭슨홀. 작년에 잭슨홀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때 항상 긴축으로 막 그렇죠. 울트라하고 막 이럴 때여서. 그때 그냥 별 영향 없이 지나갈 것이다. 여기 그냥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그냥 경제 얘기하는 데다 이런 얘기하다가 뒤통수 세게 맞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우리 신중호 센터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중호 센터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나도 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